느닷없이 말레이시아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밀 회담을 했습니다. 네, KBS가 어떻게 용케 알고 가서 이제 취재는 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그러니까 뭐 미국이 그 지난 12일 날, 10월 12일 날 김정은이가 핵실력을 조금 더 높이면은 즉각적으로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뭐 열흘 됐나요? 그 은밀히 만난 거가.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이 그냥 뭐 보통 학자들도 아니고, 뭐 북한을 그 협상에 이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은 그 로버트 갈루치라고 뭐 아주 그뭐핵 협상을 거의 몇년 동안 주도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다는 거는 그런 루트가 원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 루트가 다 있고, 그리고 따로따로 만나는 그런 길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보고서 정말로 놀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세 사람 다 민간인 신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민간인 한성열, 뭐 민간인일 수 있죠. 북한은 이제 현역인데 미국 사람들은 다 전직이지 현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미국 측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갈루치는 뭐 현직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직스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그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라고 해갖고 제네바 협의를 94년에 이게 냈을 때, 그때 이제 그 강석주하고 갈루치하고 뭐 정말 뭐 어떤 때는 10시간씩 그렇게 회담을 하고, 갈루치가 땀을 뻘뻘 흘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담을 하면은 북한 사람들한테 당할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갈루치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뭐 다른 걸 넘어서 저 북한 사람들은 정말 북한을 위한 애국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1994년 10월 21일 그 합의가, 뭐 그때 그 김영삼 대통령도 잘했다고 그러고 김정일도 아주 잘했다고 그래서 김정일들이 그 대화 일꾼들한테 정말 한턱 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도 잘했다라고 그런 뭐, 그러니까 그게 다 잘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때 그이 미국을 대표해서 협상을 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 다시, 그러니까 원래 지금도 어디 대학원, 그 존스홉킨스 대학이 어디 대학원장일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계속 현역은 아니지만은 영향을 쭉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그뭐 그러니까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북한하고 이제 대화를 했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적대적이라 하더라도 대화 채널은 유지한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해할 여지가 뭐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어떤 각도로 얼마나 위중하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협상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른 나라들도 전부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증명해 보인 것이거든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증명해 보인 겁니다. 제가 이걸 기회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책을 한건그 예, 아주 상당히 그 괜찮은 저 고위급을 지낸 그분이 쓴 건데, 최준경이라는 그 우리나라 저 지식경제부 장관 하시던 분이 썼는데, 책 제목이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1세기 국가 전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참 엄청난 경고의 책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 얘기, 한국 얘기 많이 하면서 했던 거랑 저는 그 궤가 무지하게 그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기 이제 그뭐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직접 자기가 그 경험을 한 것들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주로 경영학, 경제학 이쪽인데, 이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 또 미국 그 헤리티지에 가서 몇년 동안 이렇게 3년간 직접 거기서 이제 체류를 하고 쓴 책이라고 근데 이제 나와 제가 있네요. 쭉 이제 서문을 보다가
그 우리랑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읽어드릴게요. 네. 이분이 한국은 미국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이다. 우리가 이거를 한국 미국은 결코 한국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보다도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도 여기서 같이 했죠. 전략적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는데 이분은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한테 신의를 지키고 동맹국으로 할 도리를 못한데 그런 원인이 많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 책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이 그러니까 국제정치의 그 적나라한 것을 일단 보지 못한 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맹국일 경우에 그리고 네.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하고 우리나라 안보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인데 뭐 사드 문제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이 원론대로 원칙대로 제대로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재밌는 얘기 뭐 재밌는 그 일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미국 가면은 국회에서 연설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표 짜느라고 막 그 정말 온갖 외교관들 다 동원해서 고생을 하는데 근데 그 연설하고 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들도 별로 안 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할 때도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동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그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회를 그러면은 막 언론이 보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의회 연설을 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큼 나는데 미국은 안 나거든요, 사실은. 미국 신문에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기억할 만한 명구가 있어야지. 그렇죠. 보고서 읽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평이하게. 거기 그 이벤트, 문장. 감동을 주는 이벤트가 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의 아베 신조가 가서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거기서 그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게 한 거죠, 일본이. 네. 한국이 횟수가 더 많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아베 신조가 연설할 때는 아베 신조가 그 유황도 전투 때 네. 그때 대위로 참전했던 미군 그 해병대 중장 출신 그럼 얼마나 나이가 많겠습니까? 그 노 장군이죠. 네. 그 사람을 불러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황도를 지켰던 일본의 장군의 그 손자래요. 네.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 껴안는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패전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범죄자죠. 그런데 네. 그것을 한꺼번에 다 문제를 해결시켜버리고 오히려 군사적인 파트너로 그대로 올라가 버렸다라는 그런 걸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그 감동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거기서 한번 연설하는 것만 중요한 네. 거로 치고. 그래서 여기 그 이분은 뭐 직접 그 대사도 하고 그런 분이니까 그런 얘기도 썼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중국 가서 칭화대학에서 중국말로 연설한 거는 중국은 너무나 좋아했겠지만 미국한테는 참 기가 막힌 경악이었다라고 네. 그냥 하다가 그 원래 국제 외교의 영어는 언어는 영어거든요. 네. 영어로 하다가 중간에 중국말을 한두 줄 껴줬다 하면은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통째로 중국말로 했다는 거는 미국으로 하여금 참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우리 동맹인지 확실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을 줬다라는 그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때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아 뭐 중국말도 잘하고 참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네. 어 결국은 남북 통일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의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번 그 얘기했을 거예요. 독일에 계시는 그 우리 그 박성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통일하고 싶잖아요. 이제 통일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외교를 잘하는 것이 뭐 결정적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힘으로 통일을 구조적으로 반대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를 꺾기는 힘드니까. 네. 근데 그거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미국인데 그 힘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미 외교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오히려 대중 외교 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은 구조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죠. 북한이란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한반도를 네. 전략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미국한테는 안 그랬다는데 그 박성주 교수가 한 얘기가 그런 겁니다. 독일 통일을 이룬 요인을 세 가지 얘기하라면은 하나는 미국의 지원, 하나는 독일 사람들의 단결력,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사람들의 경제력이다. 그런데 그 단결력하고 경제력은 있어서 좋았던 요인이고 미국의 지원은 없으면 안 되는 요인이다. 가장 필수적인. 그렇죠. 네. 필수적인 요인이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아주 그냥 결정적인 어법을 썼어요. 정치학자가 그렇게 그 결정적인 어법을 쓰는 거는 아주 보기 드문 일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고 그러면서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국 통일은 불가능하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또 읽으면서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국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의 도움이 제일 중요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 그 콜무트 수상이 네. 그때 이제 러시아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통일은 안 되는 거거든요. 헬무트 콜. 헬무트 콜 그 네. 독일 수상 때 통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 뭐 붕괴되는 격변기 아니에요. 이걸 틈타서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의 힘을 독일이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미국 보고 통일을 시켜달라고 그냥 조르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부시의 아버지입니다. 매일 전화했대요. 매일. 하루도 걸르지 않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문 기자들도 모르게 그 자기 보좌관 몇 명 데리고 그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대서양 건너가는 거죠. 대서양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이유가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게 매일 전화로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수시로 수행원 및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은 채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의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통일이 좌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미국의 100% 밀착에 통일 작업을 수행해 나간 것이다. 통일이 좌절된다는 것은 러시아가 정말 엄중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을 못 봐주겠다 그러면은 네. 거기 그 비토를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우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독일이 통일할 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이런 그 외교관도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알려주는 건데 그 우리나라도 통일을 하려면은 그 마침 그 독일의 통일에 러시아가 회방꾼이 될 수 있듯이 우리는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네. 지정학적으로 국제정치학적으로 근데 그 우리가 그 잘 했냐 이거 독일 걸 보고서 교훈을 배운다고 그랬는데 이 교훈을 제대로 배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고 그리고 내가 그 지금 쿠알라룸푸르 거기 말레이죠? 네. 말레이죠. 쿠알라룸푸르죠. 네. 거기서 그 협상했다는 것도 보면서 결국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뭐 좀 기분도 우울해지죠. 이럴 때는 그 우리의 한계라는 거를 그냥 느끼게 되니까. 노재봉 전 총리께서 명명한 그 용어가 바로 통미봉남입니다. 북한의 전략.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 우리가 만약 정말 우리가 다 북한 사람이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통일돼야 된다. 통일의 주역이 돼야 된다. 북한 방식으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능히 통미봉남이죠. 그러니까 통미봉남이라는 건 북한이 너무나도 이 나라 통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외세는 미국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저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저 책 서문을 흘낏 보니까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다.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책은 요 몇 년 동안을 얘기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무지하게 많이 의문하고 좌절했다라고 쓴 겁니다. 미국이 좌절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모호하고 한국이 그리고 자기 편인 것 같지 않고 그 여기 그 중국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그 아주 저
학술적으로 그이 사드 문제를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민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갖다 놓는 거라고. 네. 군사 안보에 관한 거니까. 근데 이거를 외교적으로 얘기하니까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non negotiable. non negotiable. 그러니까 이건 negotiation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confidential. 네. 비밀로 해야 되는 military issue다 이거야. 그러니까 non negotiable, confidential, military issue인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negotiable, open diplomatic issue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상이 가능한 공개 외교 문제로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냥 뭐 쉬운 말로 이건 그냥 국가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딱 결정해서 그냥 갖다 놓는 거라고. 이 세상에 그 전략 자산이 어디 위치를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드 배치 뭐 골프장에 한다 쳐도 전 국민 모두가 그게 어디 있는지 다 아는 알고, 겁니다. 다 알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바로 최근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상시 배치해 달라. 그러니까 미국의 B2 폭격기가 여기 항상 뭐 와 있어 달라. 또는 뭐 B-50이든지 또는 뭐 미국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와 있으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에는 미국이 마치 해줄 것처럼 나왔는데 결국 그 요번에 문서에는 뭐 명문화가 안 됐죠. 안 됐죠. 그 미국이 난색을 표명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그 주둔비 달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네. 건데 그러니까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그리고 이제 4월 5월 달에 무지하게 그 한반도 안보가 나빠진 적이 있어요. 북한이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 3차 핵실험하고 한국하고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이제 봄에 하고 그때 이제 북한 대장이 나와가지고 그 훈련 좀 제발 하지 말라.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휴전협정도 무효로 해버리겠다 했는데 네. 그 무렵에 아주 그 위태로웠을 때 그때 그 미국의 B2 폭격기 두 대가 본토에서 떠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 와서 그 서해바다에 있는 어떤 섬에다가 폭탄 떨겨뜨리는 연습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거 할 때 들어갔던 돈이 아주 60매도 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 북한이 그 뭐 저렇게 뭐 도발을 해가지고 한국의 그 국민들한테 이제 그 뭐 위로도 되고 또 미국이 그 힘도 과시해 주는 그런 걸 할 때 그 모든 비용은 한국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이 다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는 미국 사람이 그거 뭐 돈 드는 일 자꾸 해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짜증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막 그 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그 대화 전선에 삐끗한 것이 생긴 거냐. 네. 그런 것도 좀 의미가고.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렇죠. 과연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계속 회의를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이게 참 험악한 발상인데 그 얘기 우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강의할 때는 한두 번 써먹은 적이 있어요.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그 한반도는 반드시 미국 편이어야 한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한테 그게 나일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네. 그 거꾸로 북한이 뭐 미국이 다 알아듣는 얘기지만은 월맹을 봐라 월맹. 그 노스 베트남이 공산국가인 월맹이 통일을 했는데 근데 그 월맹이 지금 미국의 가장 충실한 대중국 봉쇄의 가장 튼튼한 파트너가 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지정학 전략 이런 거로 봤을 때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아무리 양아치라도 미국한테 굴복하면은 꿇으면은 그러면 써먹을 수 있는 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북한은 네. 북한이 원하겠지. 그 대신에 한반도 통일의 주역을 내가 하면 안 되겠니? 그게 통미봉남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게 언제든지 먹힐 수 있는 것이죠. 중국에 대해서도 더 각을 잘 세우는 건 우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북한은 미국한테 그럴 거예요. 야, 우리가 핵 만드는 게 뭐가 문제니?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못 먹는데. 네.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핵을 만들었으니까 중국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 아니겠어? 한반도에 못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미국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평소에 생각했지만은 이건 직접 그 경험한 사람이 구구절절히 우리랑 이 차프터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필요 이상 중국에 너무 빨리 일어선 중국 해놓고 그리고 필요 이상 중국에 밀착하지 말라가 차프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필요 이상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내가 아주 참 그 구구절절 그 뭐 바이든 부통령 얘기한 것도 다 이렇게 인용됐더라고요. 네.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말한 대로 이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서 있을지 분명한 입장을 정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뭐 제가 그 얼마 전에 쓴 책에서도 이거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외교 당국의 표현대로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면 분명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치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대단해서 또 국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굉장히 국력이 이제 신장된 상태여서 강대국들이 서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한다. 이게 착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 미국하고 잘 지내려면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냉전 때 그거를 너무나 잘한 거예요. 냉전이라는 전쟁은 미국하고 소련이 세계를 딱 양분해가지고 치열하게 투쟁을 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맨 끝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전을 겪었죠. 사실은 월남도 맨 끝에 있던 나라고 네. 독일이 맨 끝에 있었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소련의 비행기가 나타나면 우리 공군이 떴습니다. 죽겠다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원하는 그걸 이제 스크램블링이라고 그러죠. 그걸 한국이 다 해준 거죠. 그러니까 냉전의 최전선에서 그 미국이 원하는 걸 다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미국한테 그 몇 가지 혜택을 본 거가 미국이 한국한테는 그 자유주의 경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완전히 뭐 제일 끝에서 고생해주고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너는 우리 물건 우리가 니네 물건 사주면 너도 우리 거 사줘야 돼 그런 걸 안 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는 냉전이 끝났으니까 너가 우리한테 물건 팔면은 네가 내 것도 사줘야 돼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미국이 한국을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것이고. 근데 우리는 뭐 조금 이거는 있는 변수고 미국은 우리 안보를 확실하게 해주고 중국하고 경제까지도 잘하고 전략적 동맹관계를 잘 유지하면은 뭐 그냥 금상첨화가 될 거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뭐 우리 학자들은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관리를 네. 오래 하신 분도 똑같이 썼더라고요. 어떤 매체가 보도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시위용으로 한미일 공군의 3개국 합동 편대 비행을 제의했는데 일본은 오케이를 했습니다만 한국이 노를 해서 무산이 됐다. 한국 측 얘기는 일본의 비행기가 일본의 전투기가 한국 상공을 날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이 책에 내가 이 책을 보고서 아 이분은 이걸 무지하게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하는 거인데 쿼드라는 게 있습니다. 쿼드. 네. QUAD. 쿼드가 넷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쿼드인데 이 쿼드라는 아이디어가 미국에서 2007년에 나왔습니다. 미국 연구소에서. 뭐냐면은 쿼드가 네 나라인데 미국 그리고 일본, 인도, 호주 이 네 나라가 그 방위 동맹을 맺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예요. 중국을 견제하자 했는데 한국이 빠진 거라. 그래서 이분이 네. 근데 그 코드라는 거는 원래 아이디어가 있다가 그리고 훈련을 한 번인가 뭐 자고 그다음에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그 얘기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코드인데 우리도 들어가면 이제 코드가 아니라 뭡니까? 5개가 영어로 5개가 뭐죠? 하여간 뭐 코드가 4개라면은 네. 하여간 지금 한국은 거기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런 식이 바로 그겁니다. 네. 일본 비행기가 여기 아주 참 이 뭐 장관까지 지내신 분인데 역사적으로 지금 일본이 그 군사력을 이제 그러니까
아베가 돼가지고 지금 일본이 미국으로 맡아는 게 군사력을 뭐 지금보다 훨씬 증강시킬 수 있다는 거를 허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종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한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본 군사력이 한반도에 들어오려면은 그건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시 상태가 되거나 그럴 때는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그 노일 전쟁 할 때 일본 군사력이 한반도에 그 5만 명이 들어왔대요. 일본 육군이. 제물포 평양에 5만 명이 왔는데 그들이 우리의 허락을 받고 왔다는 기록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뭐 청일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러일 전쟁 때도 네. 지금 그 비행기가 날아가면 우리가 어떻다? 이거는 좀 한가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중국 배들이 중국의 군함이 그저 대한해협으로 해가지고 동해바다로 거쳐갖고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앞에서 네. 중국하고 훈련 같이 러시아하고 훈련 같이 합니다. 중국 배들이 글로 다녀요. 바로 우리 그 그러니까 중국 북해함대 배들이 그저 목포 앞바다로 해가지고 제주도와 목포 그 사이를 글로 해가지고 지나서 대한해협 거쳐서 동해바다 거쳐서 그리고 오츠케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가서 훈련합니다. 그거는 괜찮고 그리고 동맹국이고 네. 그런 거는 그건 거북하다 그래서 안 했다. 그럼 이제 한국 혼자 남는 거죠. 혼자 힘으로 막아야 되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 평소에 그 느끼던 것을 와 이거 직접 그 이 정치 그러니까 관료를 한 사람도 구구절절 구구절절 느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지도자나 국민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미국은 절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내가 믿음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 아주 머리가 띵한 주장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은 일본은 확실한 자기 친구로 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경제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 한국하고 일본이 그 경쟁자란 말이야. 그래서 한국을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국제 정치는 그런 게 능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이런 거를. 안타깝지만 좀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앞으로 만약 어떤 비극이 일어난다고 할 때 뭐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비극적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초한 일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그렇게 말하면 너무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온갖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시 그 뭐냐 1900년 1905년의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죠. 네. 역사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희극으로 네. 어쨌거나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비밀 회담 그리고 저 우리 워싱턴에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전부 우리가 뭐 김칫국 마신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핵도 안 만들고 북한에 핵이 다 있고 그러니까 미국 폭격기가 좀 와서 오랫동안 앉아져 있으면 안 되겠냐. 근데 미국이 그 거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참 뭐 이렇게 유쾌한 그런 뉴스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에서 의미심장한 일일 그렇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제가 그 고해하기 네. 얘기 전에 제가 한 3, 4일 전에 그 중국 학자들하고 그저 이 서해 바다에 관련된 그런 그 학술회의를 토론자로 갔었습니다. 근데 중국 학자들 전원이 서해 바다 얘기를 하지 않고 사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 뭐 완전히 사드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아, 저 사람들이 그 정부로부터 명령을 받고 왔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학자가 그 중국의 그 남경대학 교수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난 뭐 중국말 못하기 때문에 통역하는 거로 들었는데
늑대가 서해 바다에 다시는 못 들어오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늑대가 미국 항공모함입니까? 그렇죠. 늑대가 미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할 때 배경 화면으로 띄우는 그 사진이 그 시진핑 주석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그 사진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건 뭐 나도 읽을 수 있는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중한 인민 뭐 우호 만세. 그렇게 써놓은 걸 보고 아 참 이거 이런 거가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이건 우리나라 국가안보 문제고 한미 동맹 문제인데 네가 외관 서방이냐? 너는 북한하고 동맹 아니야? 라고 얘기했으면은 그리고 이게 군사적으로 중국한테 그렇게 뭐 중국 사람들이 말하듯이 황당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낭만적인 희망사항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실을 직시하자는 뜻으로 미국과 북한의 비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회담 문제 이춘근 박사님과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